감염을 치료해줄 천연 수제 항생제. 감염을 치료해줄 천연 수제 항생제 집에서 스스로 천연 항생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는지. 천연 성분으로 감염을 치료할 수 있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 항생제는 몸을 공격하는 세균을 억제하고 파괴시키는데 도움되는 약이다. 항생제의 파괴력으로 의학의 실천에 있어 필수적인 게 되었다. 오늘날 유해한 병원체로 인한 감염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화학 성분으로 만든 것이라 너무 자주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어떤 미생물은 항생제에 면역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이런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항생제와 비슷한 효과가 있는 천연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천연 재료라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 이것은 호흡기 질환이나 요로 질병 같이 비교적 일반적인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항생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글을 참고하여 만들어보자. 굴과 강황 수제 항생제. 굴과 강황의 조합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신체 천연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되는 항생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굴과 강황이 100% 유기농 일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다른 병원체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굴과 강황은 따로 사용해도 효과적이긴 하지만 오늘 이 글에서는 강황과 꿀을 같이 사용해서 항생제 만드는 것을 소개한다. 하지만 먼저 각각 재료의 효능에 관해 알아보자. 꿀의 효능 수세기 동안 꿀은 달콤한 성분으로 영양분이 많고 약효도 있다고 알려져 왔다. 항산화 성분, 비타민, 에센셜 아미노산이 풍부한 꿀은 수백 가지 대한요법의 일부인 항생 성분이다. 소염, 재생 성분은 활성산소가 세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는 데 도움된다. 또한 조직을 강화하고 항체 생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된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든 꿀은 특정한 종류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균 성장 속도를 늦춰준다. 특정한 질병 치료에 도움되는 것이다. 독감과 감기에 가장 좋은 치료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기도를 깨끗하게 해주고 콧물이 나오도록 촉진하기 때문이다. 강황의 효능. 강황은 인디아의 향신료이다. 수백 년간 요리할 때 뿐만 아니라 약에 대안으로 사용되어 왔다. 강황, 커큐민의 활성 성분은 오렌지 색깔인데 천연 소염제, 항생제, 진통제 역할을 한다. 이 물질은 조직의 염증 과정에서 불균형을 조절하고 유해 세균 분자를 파괴한다. 또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군에 대한 보호 장벽을 만들어준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효능까지 포함하면 강황에는 120개 이상의 치유 성분이 있다고 한다. 수제 항생제 만드는 방법. 꿀과 강황으로 만드는 이 치료제는 많은 나라에서 골든,
허니로 알려졌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파괴시키는 효과로 건강에 협력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매일 이것을 챙겨 먹는다. 하지만 이미 감염되었을 경우에도 치료제로 역할한다. 재료는 질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래야 효과가 가장 좋다. 재료 유기농 꿀 4t 100g, 강황 간것 2.5t 15g, 조리기구 뚜껑이 있는 유립 영환 깨나무로 된 스푼 작은 것 한 개 만드는 방법. 먼저 유리병에 꿀을 붓는다. 그 위에 강황 가루를 붓는다. 나무로 된 조리 도구로 잘 저어 꿀과 강황을 잘 섞는다. 뚜껑을 잘 닫고 하룻밤 그대로 둔다. 복용 방법 매일 1스푼씩 먹는다.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좋다. 따뜻한 물 반 컵에 타 마시면 좀 더 두껍게 먹을 수 있다. 이미 감염된 것이 있다면 하루에 3번까지 먹어도 된다. 금기사항, 담석이나 간 질환이 있는 환자는 이것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어떤 감염도 겁내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은가? 이 글을 참고하여 이 글에서 소개한 수제 항생제를 만들어보자. 감염과 관련된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